안녕하세요, 에이즈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정말 빠르고 쉬운 소재 복사 글리치가 등장했습니다. 다연발 활에 소재를 퓨즈해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지점화 지상 중간쯤 Z좌표 -156에서 공중에 활을 쏘면 소재 아이템이 로드되지 않아서 소재가 얼어버립니다. 이때 조금 올라가 보면 얼어있던 소재가 떨어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5연발 활을 이용하면 4개씩, 3연발 활이면 2개씩 복사되는 거죠. Z좌표 -156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깊은 굴에서 가능하지만 두 군데의 쉬운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첫 번째 위치는 토비오 계곡의 깊은 굴입니다. 이곳은 지점화 지상을 잇는 길이 있어서 아주 쉽게 템을 복사하고 먹고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구를 정석대로 열기 위해서는 노란 하트가 아닌 진짜 하트 10개가 필요하고요. 모든 천재지변을 조사해서 신전을 전부 완료하고 메인 퀘스트를 받아서 필론의 공역의 구름을 없앤 뒤 진행 가능합니다. 편법으로 10분 만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상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토비오의 계곡을 못 여신 분들 중 스토리를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이 아닌 두 번째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치는 하이렐성의 깊은 굴입니다. 토비오의 계곡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워프마커만 있다면 게임 초반부터 스포일러 없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재를 먹을 만한 공간이 넓지 않아서 공중에다 활을 쏜 뒤에 소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지저까지 떨어져서 먹거나 워프마커로 워프해서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만약 지저까지 떨어지는 소재를 먹으러 가기가 귀찮은 분들은 나무 판자를 고정시켜서 소재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의 정확한 튜토리얼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물로 다연발 활이 필요합니다. 다연발 활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이연궁을 사용하면 한 개씩만 복사돼서 효율이 좋지 않겠죠? 3연발 활은 모든 라인을 잡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상 투기장에서 라인을 5마리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3연발 활을 올딘 지방의 옥타에게 먹여서 아무 옵션이나 띄운 뒤에 흰색이나 파란색 옵션이 있는 3연발 활을 또 다른 옥타에게 먹이면 확률적으로 5연발 활이 나옵니다. 이렇게 얻은 다연발 활을 가지고 토비오의 계곡을 열어볼게요. 필론의 지방 하늘에 커다란 수용돌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위치에 사당이 있으니 마커를 찍어둡니다. 가까운 하늘섬으로 워프해서 조나무 기어를 사용해서 마커까지 날아갑니다. 가까이 가면 타원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저 안으로 떨어지면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을 찍고 뒤로 돌아서 덩쿨을 자른 뒤에 앞으로 갑니다. 커다란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최소 하트 10개가 필요합니다. 하트가 부족한 분들은 감시옷의 지하에 악마 상에게서 스태미너를 하트로 바꾸고 오시면 됩니다. 문을 열면 재단에 마스크가 놓여져 있는데 마스크를 만지면 바닥이 열리면서 토비오 계곡을 가리키는 광선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날개가 있으니 마스크를 날개에 붙여서 광선이 가리키는 곳인 토비오의 계곡까지 가지고 갑니다. 마스크를 단상에 올려두면 깊은 굴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마스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작동시켜야 됩니다. 스포일러 컷신이 등장하고 어디론가 워프되는데 컷신이 끝나면 근처의 워프 포인트로 워프해서 다시 토비오의 계곡으로 이동합니다.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이상한 연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Z좌표가 -156인 곳에서 정확히 멈춥니다. 다연발 활을 장착하고 복사하고 싶은 소재를 퓨즈한 뒤에 위쪽을 향해서 쏩니다. 그럼 공중에 박혀버리는데요. 약 20개가량의 소재만 필드에 로드되고 그 이상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5연발 활일 경우에는 4번만 쏴줍니다. 이때 3연발은 6번 쏘면 되겠죠? 이미 쏜 소재를 맞추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짝 비껴서 써주세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면 소재가 떨어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꽃도 가능한데요. 대신 낙대를 받지 않게 낮은 곳에다가 겹치지 않게 싸줘야 됩니다. 고대의 칼날 실버라인의 뿔 전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는데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이렐성 깊은 굴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렐성의 해당 위치에서 지저로 떨어지다 보면 Z-156쯤에 이런 튀어나온 지형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곳에 서서 워프마커를 설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연발 활에 복사하고 싶은 소재를 표준하고 하늘 향해 쏘면 소재가 얼어버리는데 20개를 쏴준 뒤 벽을 타고 Z-15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소재들이 떨어집니다. 글라이딩 세트를 입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진 소재들을 회수해주면 됩니다. 토비오 계곡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전부 회수를 했다면 다시 워프마커로 이동한 뒤에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에 떨어진 소재를 지저까지 먹으러 가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바로 소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판자를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소재가 튕기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나무 판자를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박스 형태의 구조물을 먼저 만듭니다. 블루프린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때 돌에 고정하기 위해서 말뚝도 밑에 박아줍니다. 윗면은 커다란 판자 2x3이 적당했었고요. 높이는 한 칸만 돼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칸을 만들었지만요. 다시 워프마커로 이동해서 불프로 판자를 소환합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이 꽤 걸리므로 이때 울트라인드를 꺼내서 잡고 있으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말뚝으로 고정을 해주고 조금 뒤로 이동해서 영상과 같은 곳을 에임해서 쏘고 벽을 타고 올라가면 소재가 판자 위로 떨어집니다. 이 방법은 나무 판자를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비오 계곡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